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. 오늘은 제이제이의 1일 보양식 세 번째 편입니다. 자, 세 번째 편의 음식은 바로 여름철 대표 보양음식 삼계탕입니다.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. 삼계탕을 먹어봅시다. 자, 일단 삼계탕 고기를 딱 꺼내줘야죠. 부서졌어. 아, 그렇게 꺼내고요. 아, 이거 진하게 우러났어요. 아, 맛있겠구만. 자, 일단 소금을. 소금을 쳐야죠. 아, 소금이 아니고 후추. 아, 좋아, 바로 이거야.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만큼 뜯어서 먹어야지요. 소금에 톡 찍어서 먹어보게요. 뜨거워. 먹어보겠습니다. 와. 벌써부터 힘이 빡빡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만. 에? 소금에 찍어서. 여기다 고추장아찌 딱 하나 집어서. 이게 백숙을 딱 먹으면은 입안에서 쫀득쫀득하면서 흐물흐물하면서 더 기름진 거에다가 딱 요 알싸한 고추장아찌 이게 짭조름하면서 싹 들어. 아, 어, 예스. 요 살을 쭉 찢어서 소금에 톡 찍어서. 승리의 부위 고추장아찌.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찹쌀. 으악, 끈적끈적하는 그냥 찹쌀 그냥 요렇게 요렇게 그냥 투하를 합니다. 자, 몸에 좋은 건 맛도 없습니다. 몸에 좋은 건 맛도 없고요. 네, 요런 거 맛없는 거 요런 거 빨리 그냥 처리해 줍니다. 아유, 맛없어. 대추. 오, 대추 맛없어도 먹어야 돼요. 돈 주고 샀으니까. 마늘은 맛있다. 마늘은 맛있으니까 안에다 둬야지. 아따. 오케이, 고기들을 안에다가 잘 넣어줘야 돼요. 얘는 조금 이따가 사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찹쌀을 잘 비벼주고 파를 꽉 아낌없이 다 청양고추 싹싹 썰어서. 자, 이제 본격적인 삼계탕 먹방입니다. 일단은 총각김치 장전. 삼계탕 살 때 깍두기를 주셨어요. 하지만 저는 삼계탕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바로 요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
청양고추 들어가서 얼큰해 지금. 와. 얼큰하지만 또 고추장아찌를 딱 해서 남자답게 딱 이렇게 많이 해서 청양고추 예스 바디 타임. 아. 몸에 좋은 삼계탕을 먹고 뒷마무리는 이거는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닭고기 딱 넣고 육수도 좀 더 넣고 물을 살짝 더 넣어줬습니다. 살짝. 오케이. 라면입니다. 제가 삼계탕에 많은 라면을 넣어서 먹어봤지만 안성탕면이 최고예요. 네, 광고는 아니지만 라면 광고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. 라면 광고주 여러분,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며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. 라면을 뽀개 선호하세요. 잘 넣고 삼계탕집에서 먹으면 이걸 못해요. 닭육수 이것도 이거 항상 아 좋구만. 근데 나만 삼계탕에 라면 넣어 먹나?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먹어봅시다. 와. 요 닭고기랑 라면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거 호로록 했을 때 쾌감이 아주 엄청납니다. 김치가 빠지면 안 되지. 이 닭고기랑 면발이랑 같이 이렇게 딱 왔다. 언제 먹어도 이거는 국물이 와. 아, 자 이제 이렇게 먹다가 면이 이렇게 짜잘짜잘 조금씩 이렇게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죠? 밥을 넣어야죠. 그렇지. 아 맛있겠다. 이 찐득찐득한 국물. 와. 아 거기에 라면에 MSG까지 딱 섞여서 와. 아 이거 건강하면서도 안 건강한 맛있는 맛이야. 고추장아찌 딱 넣고 오늘은 이렇게 땀을 쫙 빼면서 삼계탕에 라면까지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111 보양식은 내일도 계속됩니다. 제가 내일 어떤 메뉴를 먹을지 댓글에 이름과 이메일과 함께 적어주세요.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 증정합니다. 그럼 저는 내일 또 다른 보양식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.